손님들이 쭉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려서 드시잖아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대박집의 비법 아닐까 싶어요. 네, 아까 뭐 천 개를 판다라는 이런 한계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또 줄을 세우면 뭔가 굉장히 맞아요. 맛있을 것 같잖아요. 그리고 맞아요. 저거를 안 먹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실제로 왜 그 우리 그 국방으로 유명한 또 우리 백종원 씨께서도 네. 그분 전략 중에 하나가 오픈할 때 테이블이 1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에 7~8개만 집어넣는데요. 그리고 일부러 줄을 세운다는 거죠. 일부러? 일부러. 잠깐만요. 일부러 줄을 세우시는 겁니까? 무조건 호떡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요. 대화를. 시간을 좀 보시는군요. 네, 그래서 뭐 임산부분들이 오시면은 뭐 축하드린다. 저희가 호떡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호떡집이 왁자지껄 하잖아요. 그럼 그 뒤로 줄들을 쓰시고 지나가는 분들은 저게 뭔데 줄을 쓰지 그러고 뒤에 또 서시고 그렇게 해서 줄을 계속 쓰셔갖고 판매하는 집으로 저희가 좀 유명합니다. 네. 대화로 계속 소통을 나누신다. 일본의 유명한 집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. 그래요? 맞아요. 네. 꼭 다 줄 서 있다. 줄 서 있잖아요. 네. 근데 정작 보니까 물건 받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요. 김학생 뒤에 서 있는데. 그러면 또 다른 성공 비법은 뭘까요? 일단 최근에 그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이슈가 되는 게 그 고정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. 이 건물값은 올라가니까 임대료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초반에는 이제 아내분이 도와주셨고 네. 또 지금은 처남분이 도와주시니까 사실은 그 한 명당 인건비를 약 한 200만 원만 그 치더라도 사실은 이 고정비를 조금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가족만 한 분이 없거든요. 맞아, 맞아. 아무리 뭐 직원을 고용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사하고 계시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네? 저도 솔직히 이제 말씀하신 도중에 식구만한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주방에서 이제 제 뒷일을 봐주시는 사람이 제 형이에요. 네, 친형을 또 모셔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네, 가족분이 조금 도와주시면 네. 특히나 은퇴 후 창업하시는 분들이 부부끼리 창업하시면 같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니까 힘도 나고 네. 훨씬 비용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어떻게 보면 가업이네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알아가고 있는데 네. 아까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지고 호떡이 어머, 돼요? 어머. 근데 이 지금 이 비법이 나왔어요. 이렇게 해서 호떡이 안에 잔뜩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게. 보통은 과자 콘에 아이스크림이 담겨 있는데 네. 이건 과자가 옆에 있는 셈이네요. 자, 그리고 예쁘다. 이건 뭐 이제 맛은 검증이 끝난 것 같고, 그죠? 이게 지금 또 팁을 드리자면, 네. 이 핸드폰을 들어서 찍어줄 맞아요.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비주얼. 네,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데, 네. 특히 20, 30대들이 SNS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푸드 스타일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 가게를 알리기 굉장히 좋은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. 저도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, 진짜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근데 그러면.